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니 정하선. 헝클어져 살아도 정다운 이웃, 밀려나 있어도 다툼 한번 없다. 너와 나는 대등한 존재, 서열일랑 말하지 마라. 질서일랑 말하지 마라. 정답게 살기 위해 질서는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내가 뒤에 있은들, 너가 뒤에 있은들 서로를 의지하면 그뿐. 너와 내가 헝클어진다면 오해로 엉킨 일들 이해로 풀어보자. 울타리는 없어도 좋다. 우리 함께 헝클어져 살아도 정다운 이웃, 세상의 울타리가 있지 않느냐. 따뜻한 입안 같은. 네, 감사합니다.